음악과 오디오를 즐겁고 복잡하지 않게 하는 가이드를 드리는 샘튜브입니다. 전 샘튜브 진행자 오승영이고요. 에디토리 와 있습니다. 에디토리 공간이 항상 여기 3층인데 자주 바뀌죠. 2층도 2층이지만 에디토리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계속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스피커 삼국지 했었잖아요. 삼국지 확장판이죠. 이제 고 클래스의 6개 스피커를, 이런 거의 동급의 스피커 6개를 모아놓는, 사실 쉽지 않아요. 이게 이렇게 세팅을 하기도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동그랗게, 이렇게 뭐 한쪽은 한쪽은 너무 넓어져서 걔는 좀 스테이지 넓게 나왔고, 맨 가운데 있는 애들은 둘이 좁아가지고 선명하긴 한데 스테이징이 좁고,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등간교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한 아이디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여섯 모델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이게 지금 구성이 이래요. 그 영국 스피커가 특이하게 두 개가 있긴 하지. 영국 스피커 두 개, 프랑스 스피커 하나, 미국 스피커 하나, 그 다음에 스웨덴 거 하나, 이태리 하나.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제 이 스피커를 다 들어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감이 오시겠지만 특성이 서로도 완전히 달라요. 영국 스피커 둘도 좀 서로 특성이 완전히 다른 스피커고, 그래서 여섯 개가 완전히 다른 그런 스피커를 이렇게 한 군데서, 그러니까 에디토리 이 저희 이제 홀이라고 불러야 되나? 일반 시청실보다 훨씬 넓은 곳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들을 수가 없고 이거를 동시에 듣는다는 의미, 첫 번째. 그 다음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 스피커들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,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조건, 같은 앰프와 같은 소스 기기,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여섯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, 제 생각에는 이 귀가 이제 조금 나 이제 스피커 좀 알겠어. 원래 한 그 정도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. 내가 아는 그 곡이 여기서 보면 미들 클래스, 누구한테는 하이엔드인 이런 스피커들에서는 그렇게 들려야 되는구나. 이런 어떤 좋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. 오디오라는 게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1이 더한 소리가 나오겠지, 얘는 1이 좀 빠졌으니까 여기보다 좀 못한 소리가 나오겠지, 오디오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. 오디오는 경험론이에요.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면 이렇게 그 여러 개의 그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큰 정보량처럼 이게 좀 감으로 오는 게 이게 오디오지,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위고 하나가 아래고 얘는 얘보다 낫고 못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, 이런 지금 여섯 개 스피커를 체험해 보시는 이런 공간에서 사실 그런 예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. 제 아는 분 중에 뭐 그런 분들 많죠. 와인바를, 와인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한번 오데샤또를 저한테 이렇게 맛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. 조금씩. 근데 그 전하고 후가, 그걸 맛을 보고 나서 와인은 이렇구나, 프랑스 와인이라는 건 이렇구나, 그때 감이 좀 왔어요. 뭐 지금도 저는 잘 모르지만 오데샤토의 맛을 보기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. 지금 오디오 이 스피커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것도 소리를 듣는 소리로 맛을 본다고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똑같은 것 같아요. 귀가 높아지시고, 귀가 높아진다는 거는 다른 건 못 듣겠어 이게 아니라 소리에 대한 감, 스피커 오디오는 어떻게 들려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스피커를 제가 하나씩 좀 분류를 좀 해볼게요. 오늘은 뭐 스피커 하나씩을 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. 이걸 여기 와서 이거 보는 재미, 어떻게 볼 것이냐,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여섯 개 스피커를 보니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. 이렇게 들어보면 재밌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샘티브는 뭐 제 맘대로입니다. 첫 번째 그룹은 이거는 배치도 배치고, 그러니까 딱 놓으면 오디오 있는 것 같아, 멋있어, 인테리어적으로 훌륭한 스피커들이고 사람 목소리와 현 소리에 정말 좋아요. 그 두 개가, 하나는 영국의 GRF, 타노이 GRF GR 버전, 그리고 또 하나가 이태리산 소노스 파베르의 아마티 트러디션. 둘 다 사람 목소리와 현악기에서는 탁월한 스피커들이요. 뭐 그거에서 거의 중상급기의 대표적인 모델들이죠. 곡을 한번씩 들어보시죠.
두 번째 그룹은 자 오디오라는 게 또 자 오디오가 한 몇 천만 원 넘어가면 쿵쾅거리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하이엔드 오디오의 조건 중에도 왜곡이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걸 어디까지를 구현하느냐의 문제지 다이나믹해야 돼요. 소리가 진짜 박진감이 넘치고 막 가슴이 쿵쿵 울려야 되는데 원래 없는 소리를 과장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사실 하이엔드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다이나믹, 오디오적 쾌감, 그리고 디테일, 아주 작은 것까지 들리는 사실 두 가지만 합쳐도 오디오의 재미는 굉장히 크거든요. 그게 실제 음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두 스피커는 제가 두 개로 묶은 이 두 스피커들은 실제 음에 가까운 다이나믹과 그 디테일을 아주 잘 내주는 스피커들입니다. 하나가 바로 포컬의 스칼라 유토피아 에보의 그 새로 버전이 투톤으로 나온 그 노이어, 노이어는 이제 월넛이라는 얘기인데 노이어의 내추럴 버전, 나추랄레라고 하죠, 프랑스어로. 그 투톤 버전의 스칼라 유토피아 에보 버전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윌슨 오디오의 샤샤 DAW예요. 오늘 근데 DAW는 지난번에 저희가 취재했잖아요. 저쪽 특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저쪽 방에 파견이 나가 있어서 오늘은 포칼이 두 곡을 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느껴지시나요? 아마 이 녹음으로도 제가 말한 다이나믹과 디테일 이런 게 느껴질 정도 충분할 거예요. 현장에 들으면 엄청나요. 다음에 세 번째 그룹.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음악만 남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하이엔드의 본원적인 자기 색깔이 없이 싹 스피커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 스피커 자체가 사라지고 음악만 남는 대표적인 스피커들이에요. 하나가 BMW 노틸러스 800의 D3 버전 최신 버전이에요. 저희 지난번 에비로드 세션 할 때 들어보셨죠? 스튜디오 모니터,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모니터지만 가정에서 들었을 때도 이 스피커가 너무 정확한가요, 소리가? 그러니까 음악만 나오고 있다는 거를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들으면 얘는 자기 색깔은 없고 음악만 들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스피커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스웨덴의 마르텐. 마르텐도 엄청난 스피커인데 오늘 마르텐의 파커, 찰리 파커 이름을 땄죠. 파커의 트리오, 이 스피커도 그래요. 자, 마르텐의 파커 트리오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스피커들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공간에 사라지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. 음장형 스피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를 내죠. 자, 어떤 소리 내는지 뭐 제 말 필요 없이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다 들어보셨나요? 제 맘대로 한다고 그랬죠?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6개 샤샤도는 잠깐 파견 나가 있죠. 샤샤도는 특별히 따로 들어보시면 되고 6개 스피커라고 묶을게요. 이 6개 스피커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잘 맞는 스피커들의 어떤 여러 이게 360도 방향이라면 각 방면에 있는 소리를 거의 다 들어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오디오 소리는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. 굉장히 특이한 스피커들이 가끔 있긴 하죠. 음악을 아는, 그래서 오디오를 제작하고 스피커를 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음악은 이렇게 들려야 된다라는 그 각각의 모든 조합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걸 벗어나는 소리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음악의 장르도 그렇게 나눠서 들려드린 이유도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. 와서 들어보세요. 너무 재밌어요. 공간이 좀 좁아서, 천장이 낮아서, 또 그리고 뭐 앰프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벗어난 곳이에요. 에디토리는 제가 이제 늘 얘기지만 여기가 평수로 치면 한 제가 보기엔 이 공간만 한 30-40평? 40평이 좀 넘지 않을까? 40평 가까이 되는 하여튼 꽤 넓은 공간인데 음악을 듣는데 과부족이 없어요. 얼마 전에 이렇게 막 물소리가 조금씩 났었는데 이것도 소리도 안 나게 그냥 완전히 듣기 좋아요. 밖에 이제 창문으로 가끔 이제 여기 전철 지나가는 가끔 지나가는 소리나 차 소리가 조금 나는 정도인데 여기 와 있으면 음악
특히 이런 6개 스피커가 쭉 늘어서 있으면 자리를 쉽게 뜨기 좀 어렵습니다. 와서 좀 음악 들어보시고 뭐 집에서 6개를 다 갖고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싶을 정도로 들어보시면서 이 귀에 내 귀를 좀 음악에 좀 익숙하게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뭐 기회 되면은 어느 날 꽂히면 그럼 사게 돼요. 어느 날 그걸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아 그런 스피커가 있고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랑 와서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집에 스피커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. 두 개도 들어와 있어. 근데 결과적으로 아 그것 때문에 뭐 뽐뿌를 당해서 내가 돈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오디오를 샀네 이런 분 없어요. 그때 그러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거죠. 겁내지 말고 오십시오. 들어보십시오. 자 오늘 시청한 뭐 기기도 같이 알려드려야죠. 패스 INT50인데 전 스피커하고 뭐 음색도 음색인데 패스가 그런 게 좋아요. 드라이브에 뭐 골고루 다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. 좀 더 저기하게 얘기하자면 둘 다 뭐 훌륭했습니다. 어느 스피커에 좀 더 패스 때문에 좀 소리가 더 잘 나고 어느 스피커는 좀 덜 났다 이런 게 없이 골고루 아주 좋았다는 게 이제 이 INT50의 장점이고요.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앰프입니다. 그리고 뒤에 여기 안 보이는데 이게 신기해, 신기반기하죠, 이게. 왓슨 오디오라는, 하여튼 이것 때문에 특별히 만든 브랜드인데, 왓슨 오디오에 에머슨이라고 스트리밍 플레이어가 있어요. 그 DAC가 내장된 스트리밍 플레이어인데, 요만해요, 손바닥만하게. 잠깐 보여드릴까요? 이게 딴따라 올라오는데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나중에 이거 제품, 저기, 정보를 따로 적게 흘려드릴게. 그거에 아날로그 버전 사용해서 시청을 했고요. 아주 뭐 훌륭합니다. 이거 나중에 리뷰도 한번 보시고요. 저도 한번 따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런 기기들로 6개 스피커, 샤샤 DAW 저쪽 방향이지만 5개 스피커를 포함한 6개 스피커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뭐 저희가 취재하기 바쁠 정도로 계속 기획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. 이 에디토리는 공간 참 너무 훌륭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게 준비가 될지 저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또 다른 이슈로 또 다른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